네, 오늘은 링거리 투어 하기 전에 아시는 지인분이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잠깐 알려드리려고 시내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저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호프브루 왕궁 안에 있는 여기는 대통령 궁입니다. 바로 옆에는 수상궁이 있죠. 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이 수상궁 뒤쪽에 미노리텐 키리케라 그래서 미노리텐 성당을 잠깐 들어가서 1분만 설명드릴게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네, 여기가 미노리텐 성당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전철역 표시되어 있죠. 유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헤른가세라는 3호선 전철역에서 내리시면 미노리텐 성당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1200년대에서부터 있었던 성당이죠. 네,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성당 외부인데요. 요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져 있죠. 옛날 게 아직도 있습니다. 미노리텐 성당 내부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벽화 때문입니다. 네, 바로 미노리텐 성당 안에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카피본 있습니다.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바로 이 미노리텐 성당 안에 아주 오래된 또 벽화가 있는데요. 이 벽화에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 네, 벽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네, 고대 고딕 양식의 벽화죠. 네, 바로 이거는 강론하실 때 신부님들이 강론하실 때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요. 강론하실 때 여기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 기둥에 있는 요거 칸슬이라고 하거든요. 강론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주 오래된 고딕 양식의 성모 마리아상.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이 미노리텐 성당에서 중요한 거는 요 성모 마리아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란치스코 아시시. 네, 요 벽화. 그 다음에 여기 최후의 만찬 카피본 벽화가 유명하고요. 여기 보시면 입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르간. 굉장히 멋있는 오르간입니다. 요거는 성당편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해 성사하는 곳이 나오죠. 양쪽 끝에 오른쪽 왼쪽 끝에가 옛날에 쓰던 곳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요즘 새로 쓰는 고해 성사하는 곳입니다. 네, 미노리텐 성당 겉에 이렇게 그 문화재 표시로 이렇게 깃발이 걸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1200년도에 있었는데, 나중에 마리아 슌이라고 해서 마리아 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도에 다시 졌고, 그 다음에 또, 레 고딕 이어르트라는 거 보니까요, 신고딕 양식으로 1784년에서 89년까지 또다시 한번 짓게 됩니다.